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국의 핵 전처기지이며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입니다. 남조선에 수만이 전개되어 있는 각종 핵무기들이 단순한 진열품이 아니라 북침 전쟁과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의 위험에 리용해 먹기 위한 것이란 것은 이건 불보듯 명백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수정 보충되는 그 북침 작전 계획에 따라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 군사 연습과 같은 이런 핵시험 전쟁들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대에서 핵 안전 문제를 논하는 회담을 한다는 것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 어떤 어리석고 우명한 술책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려 한다면 온 민족과 세계 평화의 인민들이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강토가 핵전쟁의 불바다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역적 패당의 핵안전순회자회의 개최 책동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산 송장이 된 이명박 역적 패당이 자기 몸값이나 올려보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특등하수인 전쟁 미치광이로서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은 결과밖에 토대할 것이 없습니다. 반광욱 핵소동 모의판에 불과한 유치한 노름이야말로 인류의 수치입니다.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감히 헐뜯고 우리 해국제력을 감히 건드리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적경기로 몰아가는 미국과 이명박 역적 회담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